안녕하세요. 팔레온 공장의 판별 DBM 장기입니다. 2014년 2월 15일자 팔레온 물통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와 상상적 경합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12월 28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3도 12316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고요. 검사가 상고를 했고 상고 기각됐습니다. 내용 보시죠. 이 피고인은 사업주인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입니다. 2022년 3월 16일 날 근로자인 피해자 A가 방열판 보수 작업을 하다가 그 방열판이 낙하하면서 그것이 다리에 이렇게 끼어가지고 결국 사망하게 됩니다. 수사기관은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소를 하고 또 하나 피고인과 사업주 회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또 기소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 가지 죄명으로 기소를 한 거죠. 문제는 이 근로자 사망 시에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도 적용된다면 그 죄와 요 나머지 죄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 즉 상상적 경합이냐 실체적 경합이냐, 이게 문제 되는 거죠. 상상적 경합이면 중한죄로만 처벌하고 실체적 경합범일 경우에는 가중에서 상한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죠. 대본은 뭐라 하냐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재해치사죄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및 업무상 과실치사죄는 상호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이거는 종사자의 안전을 유지, 증진하거나 생명신체를 보호하려는 보호법익이 공통되고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와 경영 책임자로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행위는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하는 부작위에 의한 범행에 해당하기 때문에 둘 다 가능하다. 즉 상상적 경합이 된다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통상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도 같이 기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때 대법원은 상상적 경합이라고 하는 거죠. 검사는 경합법 가중을 주장하면서 상고했지만 원심과 동일하게 대법원도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합니다. 중한형 죄의 형으로만 처리하는 거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